아유, 힘들다, 본인은. 어? 네. 살아온 것도 힘들고, 살아야 될 것도 힘들고, 그러네. 네, 맞아요. 어. 할머니가 올해 고비예요. 아, 네. 네, 할머니가 2019년 생존 확률이 크지 못하세요. 아, 네.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. 제가 보니까. 네, 사자가 내려앉았는데, 문제가. 네, 네.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네. 같이 치고 들어왔어요. 아버지, 어머니요? 두 분 다. 아, 두 분. 어. 이게 잘못하면 집안의 줄초상이 될 수도 있어. 네. 어떻게. 그러게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 사는 것도 힘들고. 살아야 될 것도 힘들고 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. 네. 이게 집안에 지금 줄초상이 될 수도 있어서 본인이 올해 계획한 움직임이 있다 해도 이게 깨지는 수야.